너 손 안 씻고 음식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었어야지. 손만 깨끗이 씻어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럼 캐리가 깨끗이 손 씻는 방법을 신나고 재미있는 율동으로 알려줄 테니까 같이 따라해보자.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기, 화장실 사용 후엔 손 씻기, 아하! 식사하기 전에도 손 씻기, 손 씻기, 애완동물과 놀아도 손 씻기,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거품을 내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쓱쓱 싹싹 손톱까지 마무리 꼼꼼히 하고 몽글몽글 타월로 물기 제거. 어때? 손 씻기 율동 정말 쉽고 재밌지?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볼까요? 한 번 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기, 화장실 사용 후엔 손 씻기, 아하! 식사하기 전에도 손 씻기, 손 씻기, 애완동물과 놀아도 손 씻기,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거품을 내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쓱쓱 싹싹 손톱까지 마무리 꼼꼼히 하고 몽글몽글 타월로 물기 제거. 오늘은 캐리와 함께 올바른 손 씻기 율동을 배워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이제부터 쉽고 재미있게 손 씻기 율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캐리와 함께 올바른 손 씻기 율동으로 식중독 예방하기로 약속! 캐리와 꼬마 친구들은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